불공정과 불평등이란 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을 고칠 것이 있고 헌법을 고칠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정부의 정책 변경을 통해서 이루어낼 그런 다 여러 차원들의 것들이 있고 그것이 시작되는 출발점이 이번 대통령 선거가 돼야 되고 제2의 민주화를 새롭게 시작해야 될 상황에 지금 도달했고 저는 이번 정권교체도 단순히 얼굴만 바뀌는 정권교체 집권당만 바뀌는 정권교체가 아니라 이제까지 쌓인 적폐를 갖다가 해결해낼 수 있는 그런 기반 그리고 그런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는 정권교체 또 진보적인 개혁이 이루어질 새로운 출발점이 가능한 그런 정권교체가 되어야만 지난 수개월 동안 160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가슴 조이면서 촛불을 들고 추운 겨울에 나섰던 그 의미가 사라지지 않는 상태입니다.